화장실 갔다 올게 유서도 안 남겼습니다. 이 국정원 댓글 수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변창훈 서울고검검사가 영장심사를 불과 1시간 앞두고 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좀 더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사고 목격자들이 당시 상황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김복중 교수, 예. 저게 10분도 채 안 돼서 벌어진 사건이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아마 어제 오후 3시경에 아마 이 변 검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본인의 이제 아마 그 변호인, 제가 알기에는 아마 수원지검 그 공안부장 할 때 같이 근무했던 그 검사분이 이제 아마 변호사로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후배인데 그분한테 가서 아마 이제 15시에 오후 3시에 열리는 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전에 약 1시간 정도 이제 아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제 사건 관련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동행한 사람은 아내 되시는 분하고 아마 그 친구 지인도 아마 같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일정 부분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다가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간 이후에 5분이 넘도록 이제 그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후배 변호사가 화장실로 가봤는데 그때는 이미 투신한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예,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변창훈 검사에 대한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도 인연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2009년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울산 지방검찰청 이제 공안부 검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안부 검사 직접 나와서 그 당시에 사고에 대해서 이제 지휘를 했기 때문에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사망과도 좀 인연이 있는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전형적인 이제 공안통 검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검찰 내에서는 뭐 특수, 공안, 형사부 검사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예. 특히 특수는 이제 공안검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부심이 강해요. 그래서 공안검사들끼리 좀 교류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래서 공안검사는 주로 시국사건하고요. 대공에 관한 사건을 취급합니다. 대공은 뭐 북한과 관련된 거겠죠. 근데 시국 사건에는 정치랄지 학원이랄지 제야 노동 뭐 그런 사건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예. 결국 공안부의 검사는 정치의 어떤 권력과 같이 이렇게 상당히 밀접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독재 정권 시대 때는 뭐 공안 검사들이 아주 정권과 밀접했기 때문에 어떤 승진이나 보직에서는 굉장히 잘 나갔죠. 그렇지만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부터는 그런 것들이 없어지긴 했지만. 전형적으로 이 변검사는 사실은 굉장히 공안통이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공안부장 하다가 이제 국가정보원으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안검사이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으로 파견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 국가정보원이나 아니면 이제 청와대 파견을 검사들이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그 이유는 국정원이나 청와대 파견되면 거기서 이제 권력과 관계 있는 사람과 친해질 수 있죠. 그리고 특수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결국 파견했다가 다시 검찰로 돌아올 때는 보직이나 승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네, 엘리트 코스의 전형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검사들이 사실은 뭐 상당히 많은 검사들은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 되면서 거기 가기 위해서 뭐 쉽게 말하면 뭐 로비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 약간의 어떤 이제까지 공안검사랄지 그런 파견된 검사들의 그 명과 암이 있거든요. 그 명은 자신들에게 어떤 정권이 유지되고 있는 데서 나오게 되면 굉장히 혜택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네. 정권에 굉장히 공헌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권이 바뀌게 되면 항상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얘기는 이제 통상적으로 그렇게 본다는 일반적인, 거죠. 일반적인 그전부터 거죠. 이제 그래왔던 것이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변검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이번 경우에는 사실 변창훈 검사가 국정원에 파견됐지 않습니까? 근데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니까 국정원에 파견이 되면 법률 보좌를 하는 거예요. 국정원이 예. 위법 수사하지 않도록 아니면 위법 행위하지 않도록. 그런데 사실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 허위로 가장 사무실도 만들고 댓글 수사 관련해서 알겠습니다. 유증도 시켰던 이제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수사를 받게 되니까 굉장히 심적인 부담이
큰 것을 보이죠. 그랬던 엘리트 현직 검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저 그래도 본질은 봐야 되니까 백성 변호사님. 변 검사가 받고 있던 혐의가 구체적으로 뭐였어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걸 좀 이어받아서 얘기를 하면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 통해서 국정원 댓글 사건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파견 나가 있었던 검사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검찰에 수사하는 과정에서 쉽게 말하면 수사 방해 행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가장 큰 게.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무실도 허위로 만들고 예. 그다음에 중요한 문서의 내용도 좀 바꾸고 증인도 이제 법정에 출석 못하게 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혐의가 뭐 아직까지는 뭐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나 아니면 뭐 위증교사나 또 증거인멸이나 이제 이런 혐의를 받고 있었고 그런 걸 가지고 기초로 해서 이제 어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수사를 하는 검사 입장에서 수사의 대상이 되고 내가 구속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압박감은 어찌 보면 검찰은 좀 명예를 중시하고 명예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았을 것은 분명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김 교수님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네. 것처럼 건물에 참 작은 창문을 통해서 투신을 네.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변창호 검사가 그만큼 심적인 부담감이 컸다라고 저희가 추측을 해봐야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게 한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보는데요. 일단은 검사를 했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아마 본인이 이거 분명히 영장이 발부될 거라는 어떤 좌절감 같은 거는 본인이 알았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어찌됐건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그 과정에서 후배 검사로부터 조사도 받고 뭐 15시간씩 조사받았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뭐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이런 현실에 대한 어떤 자조감 같은 것도 일정 부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요, 사실 이 수사기관에 근무하던 사람이 거꾸로 어떤 피의자가 돼가지고요, 처벌을 받는 입장이 되면 사실 관계를 더 잘 알기 때문에 견디기가 더 힘들어요. 일종의 모멸감을 네. 더 느낀다는 거죠. 네. 두려움 같은 거 이런 게 다른 일반인보다 사실은 더 심합니다. 예. 네.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걸로 보여집니다. 예. 김광선 변호사님. 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어떤 뭐 말씀하셨던 거 심적 부담감이 있었다면 유서가 조금 더 중요했을 수도 있는데 유서조차 남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걸 글쎄요 뭐 부장검사. 현직 검사의 극단적인 선택과 유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아마 본인이 미리 계획을 세웠던 건 아닌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영장 심사가 지금 곧 시작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변호사무실에 있다가 변호사와 같이 검찰에 들렸다가 영장 법정으로 가는 그런 루트거든요. 그러면 변호사 사무실까지 왔다는 것은 영장 심사에 내가 가서 어떻게든지 내 스스로 방어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 보입니다. 예. 그런데 아마 그런 점이 좀 제가 볼 때는 지금 검찰에서 적폐 수사에 대해서 엄청난 수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원에 파견돼 있던 검사들의 수사가 제일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25일 날 우리가 그때 알려졌거든요. 그런데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다 조사를 하고 영장 실질 심사 시간까지 잡히는데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아마 방어할 수 있는 준비도 제대로 못했을 겁니다. 예. 더군다나 갑자기 집으로 압수수색까지 다 왔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가족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서 갑자기 불려가서 또 후배 검사한테 조사를 받고 이런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 어떨 정립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것이 좀 없지 않았나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영장심사까지 앞두고 가면서 이건 만약에 영장심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건 별 의미가 없고 구속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걸 본인이 감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발적으로 몸을 던졌다. 그렇죠.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영장실심사를 포기했잖아요. 예. 그건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방어해봤자.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심적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날 갑자기 만약에 본인이 계획을 세웠다면 유서도 썼을 거고요. 아니면 변호인 사무실이 아니고 다른 데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갑자기 그때 뭐 한 것으로 보여요. 예. 예, 뭐 우발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변창훈 검사가 양복 차림에 푸른색 넥타이까지 메고 굉장히 말끔한 모습이었다고 하고요. 아내와 친구와 함께 동석을 했다고 하는데 주변에서는 전혀 눈치를 못 챈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건 전형적으로 계획해서 투신을 한 건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게 뭐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변호사무실 간 거고 변호사무실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었다라는 건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건데 예. 그 순간 그 안에서 이제 변호사와 얘기를 하는 과정 아니면 본인이 그동안에 생각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종합해 보니
더 이상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갑자기 판단을 했을 개연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내와 친구도 동석했는데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변창훈 검사가 거기서 본인 스스로 갑자기 그런 결심을 하고 유서도 남기지 않고 투신을 한 것을 아내나 사실 친구가 물론 침통한 분위기는 계속 있었겠죠. 영장실질심사를 앞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지금 그래서 그 전에 그래도 변창훈 검사가 그 전에 주변 지인들한테 조금이나마 감정을 토로했던 얘기를 보면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살기가 싫다, 억울하고 원통하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했던 거는 내가 그렇게 잘못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관여한 것도 적은데 뭐 이런 얘기를 김복준 교수님 하셨고요. 아마 이 억울함에 대한 토론은요. 검사 되시니까 본인의 행위가 죄가 되는지 여부는 뭐 명백히 판단하고 계셨을 거고요. 이분도 다만 이제 본인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국정원에 어찌됐건 검찰 조직에 명을 받고 파견 가서 한 일입니다. 예.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자신을 지금 어떻게 옥죄어오는 그 조직 자체가 친정집이에요. 예. 그런 어떤 조직에 대한 뭐 배신감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서운함이 예, 어느 정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억울하고 원통하다는 말을 반복했고 어제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우발적으로 이제 몸을 던졌다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어제 이 변창호 검사의 빈소에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직접 찾아와 조문을 했습니다. 현장 목소리 같이 들어보시죠.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고인과 유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수사 관련해서는 지부 책임론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변호사님 정말 빈소는 내내 굉장히 비통한 분위기였다고 하는데 한 현직 검사는 이 검찰총장을 향해서 너희들이 죽였다 뭐 이렇게 고성을 쳤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검찰 어떤 적폐청산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른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 물론 검찰이 이제 적폐청산을 뭐 문재인 정부에서 일단 뭐 과거를 좀 깨끗이 해야 되는 차원 아니에요. 그 일은 결국은 검찰밖에 할 수가 없는데 검찰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다가 수사를 하다 보니까 적폐청산 범위 내 검사들이 거기에 관여가 돼 있던 걸 알고 또 자료를 넘겨받아서 이제 수사를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검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는 과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예. 아마 그 빈소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현직 지청장의 어떤 의견 자체는 이제 검찰이 좀 너무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그렇죠.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무일 검찰총장은 뭐 본인이 직접 수사하는 당사자는 아니에요. 검찰을 총 지휘하지만 제가 볼 때는 개별적으로 뭐 보고는 받았지만 지휘하는 입장은 아니고 수사의 당사자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본인도 굉장히 비통한 심정으로 찾아간 거지만 결국 검사 일부에서는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는 어떤 비탄적인 목소리가 있을 수 있고 예. 그중에 검사 한 분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술도 그 당시에 좀 취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문무일 검찰총장을 향해서 자신이 뭐 생각하는 말을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어제 문무일 검찰총장은 직접 빈소를 찾았지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뭐 연수원 동기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나이 차이는 있는데. 백선 변호사님, 뭐 빈소 방문하지 않은 것 같다가도 또 말들이 네. 많아서요. 사실 지금 뭐 수사를 실제로 진행을 하고 지휘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여기에 가는 것 자체에 대한 또 부담감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어쨌건 지금 수사 과정에서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되느냐 제대로 되지 않았느냐를 넘어서서 검사를 넘어서서 피의자가 조사받는 도중에 이렇게 투신해서 사망을 한 정도의 사건이라면 내부적인 책임론도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상황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 같지는 않고요. 물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사를 했던 사람들도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나 수사팀이 또 저기에 가서 빈소에 조문을 한다는 그 모양새 자체도 사람들이 바라볼 때 마치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문무일 검찰총장 봤을 때 뭔가 당신들이 죽였다고 하는 그 검사의 외침처럼 또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지금 수사를 지휘하는 윤석열 지검장이나 그 뭐 박찬호 2차장 검사 같은 경우에는
가기가 좀 곤란하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 변호사님 사실 말씀처럼 검찰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 않고 사실 검찰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자살을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일단은 뭐 검찰은 뭐 수사는 그대로 진행이 된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 너무 빠르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국정원 관련된 변호사도 또 극단의 선택을 하고 또 변창훈 검사도 이런 결과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검찰의 입장에서는 아마 수사를 되짚어보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하지만 어떻게든지 문무일 검찰총장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검찰이 언제까지나 적폐청산을 가지고 계속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본연의 또 업무가 또 있잖아요. 지금 서울지검의 검사들이 250명 되는데 60명 이상이 적폐청산에 지금 매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문무일 검찰총장도 좀 빠르게 진행을 해서 속전속결로 해서 끝내고 가겠다 이제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돌발 변수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아마 수사에 있어서 뭐 계속 진행하는 건 차질이 없겠지만 수사 속도의 어떤 완급은 조절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봅니다.